제 오디오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포터블 시스템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부분들은 MD 라인들이에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MD를 썼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MD를 다 써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한 70%까지는 나왔던 제품들을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은 남았던 제품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쭉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 신형기 넷MD 제품들도 있고 초기형 MD들도 있고, 예. 물론 요렇게 쓰기 이전 단계에서는 워크맨도 쓰고 CDP도 사용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은 CDP 라인업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서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최초에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 이 제품은 아니에요. 36건데 마이마이가 좀 요런 디자인 약간 싸구려로 나왔던 걸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그런 것들 라디오 들으면서 타이밍 맞춰서 녹화하고 종료시키고서 그걸로 많이 듣고 그렇게 지냈었고 학창 시절에 뭐 돈이 없어서 저는 요 제품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닙니다만 이런 파나소닉 제품 구형 저가형을 좀 많이 썼고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된 이후에 이런 거 EX910 되게 후기형 워크맨이죠. 이런 것도 좀 썼었고 이건 진짜 그때 당시로서 정말 고급형 모델 FX5 거의 플래그십 워크맨이었는데 이런 모델들을 뒤늦게 좀 써보면서 사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CDP 라인업인데 요런 류의 이제 초기형 CDP 요거 같은 경우는 카페까지 있어가지고 뒤에 배터리팩이 있어서 차량에다가 붙이는 타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들고 다니기도 했고 저도 차량 처음에 사가지고 아 구형 아반떼 사가지고 저는 그때 카팩 테이프 카팩에다가 MD를 꼽아가지고 듣고 다니면서 즐겁게 운전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춰놓고 하곤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이런 구형 CDP들의 음질 상당히 좋습니다. 아쉽게도 Z5였나 Z555였나 하는 모델도 가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것까지 소장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당연히 닿기 힘들 만큼 비쌌던 기종인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 비싸서 여전히 사기가 좀 어렵네요. 이런 것도 제가 가성비 아이템으로 좀 좋아하는 350이라는 모델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CDP라서 두 대를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이런 구형 포터블 제품들은 이제 껌전지라든가 이런 전용 전지를 쓰는 제품들은 이제 와서 요 배터리를 다시 수급하는 게 약간 어려우니까 물론 정성이 있으면 다시 배터리를 리튬이온 뭐 이런 것들 제그 안에 충전을 다시 개조해서 해주는 뭐 태극 전기 뭐 이런 데들 해주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데 요건 AA 배터리 충전 일반 건전지를 두개 넣어서 쓸수 있는 이런 보조 배터리 통이 있으면 여전히 실험기로서도 쓸수 있다라는 점. CDP 시절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워크맨류를 많이 썼었고 중학교 넘어와서 요게 제가 처음 사용했던 CDP예요. 파나소닉 S120이라는 보급형 모델인데 이게 팀방지가 없었나 한 3초 정도 잘 들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제가 테이프를 사서 듣다가 CD로 와서 CD 가격이 높다 보니까 CD 사기가 상당히 CD 구매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또 이런 제품도 써봤고 이런 것도 써보고 요거 바로 다음에 썼던 게요 모델인데 요때서부터 이제 쇼크웨이브라고 안티쇼크라고 이제 팀방지 기능이 들어가면서 10초까지 팀방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능 제품으로 바꿔서 좀더 학교에 등하교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입니다. 집하고 학교와의 거리가 대체적으로 좀먼 편이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잘 들었고 이후에는 이제 요런 류의 제품들 광출력도 있어서 제가 MD 쓸때 광출력으로 보내서 사용했던 거고 리모컨이 이런 무선 타입이에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라디오 기능까지 들어있는 그런 거여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로서 되게 옛날 제품이지만 이런 게 이제 아이팟 나왔을 때 그런 제품들과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유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연히 뭐 소니
워크맨이나 CD 워크맨도 뭐 세대를 평정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만, 뭐 이제는 또 새삼 또 다른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거 가장 또 최후경으로 뭐 파나소닉 820 원형이라서 이건 좀 신형 쪽에 해당을 하고요. 이런 거 MP3까지 지원이 돼주는 이런 것도 써봤고, 이게 이제 또 소니 CDP의 와, 불후의 명기라고 할수 있어. D777 그리고 D999 두 가지 모델이 출력도 워낙에 좋고 음질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전히 또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죠. 요 모델에다가 당시로서는 888이라는 이어폰 868 또는 888 정도만 꼽으면 그게 하이엔드였어요. 예. 정말 오픈형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고급 이어폰 정말 후덜덜 하면서 떡볶이 먹을 거 아껴가면서 구입해가지고 정말 잘 썼던 기억이고 요게 이제 그래도 또 후기형 쪽에 해당을 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201이라는 모델이고 슬롯인 타입으로 나와서 디자인도 좀 독특한데 요런 식으로 CD를 넣고 뺄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라 그럴까 상당히 여러 가지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스러웠고 리모컨도 빨간색 백라이트 들어오고 우주선 모양에다가 뒤에 돌려서 옷 같은 데다 이렇게 꼽는 이런 타입이어서 요 바로 직전에는 MP 모델 많이 사용했는데 SP 모델로 바뀌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썼었고 보조 배터리 통에 AA 두개 들어가는 요런 통 사용하죠. 이 케이스도 파우치도 이거에 딱 맞게 나왔던 그런 거라서 참 뭐라 그럴까 201도 아주 오래 제가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MD가 주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게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이 정도로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자랑입니다. 없는 제품 못 사는 거 자랑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그냥 추억 삼아서 이거 뭐 이거 알면 됐네 뭐 이런 얘기들로 커뮤니티에서 화제되기도 하는데 정말 워크맨과 CDP 같은 것들은 저의 어린 시절에 지금의 홈오디오 매니아로서의 현재를 만들어주는 기틀을 해준 기종들이고 정말 밥안 먹고 음악 듣고 떡볶이 못사 먹고 지퍼 못 먹고 테이프 사고 CD 사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을 저는 버리지 않고 하나씩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충전해주면서 다 픽업도 관리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좀 어렵더라고요. 사업하고 그러면서. 예, 여전히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치면서 볼 때마다 옛 생각을 떠올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에 잠기는 좋은 기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으로 MD 소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